네, 이번 강의 제목은 Three Toys Chosen to Enter Toy Hall of Fame. 이세 가지 장난감이 chosen 제 선택이 되었다. To enter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Toy Hall of Fame. 소위 그 명예의 전당이죠. 그런데 장난감에 대한 그런 장난감 명예의 전당에 이제 등재되도록 이제 선택이 되었다. The latest product chosen to enter America's National Toy Hall of Fame includes a toy dating to ancient times, an art set that uses lights, and a series of action figures. 가장 최근에 그런 상품들, 그이 장난감들 이야기죠. Chosen to 어디에 to enter 들어가도록 이제 선택이 된,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미국의 National 국립 이제 Toy Hall of Fame. 이게 전국 이제 장난감 명예의 전당 이러한 곳에 등재되도록 이제 선택된 그러한 최근의 그러한 상품들은 무엇을 포함한다? A toy. 그런데 어떤 그 장난감은 dating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Ancient times 고대로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an art set. 이 이제 그림이나 여러 가지 무엇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세트인데 that uses lights 불빛을 이용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a series of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action figures 이제 캐릭터 인형들을 이제 모은 그러한 것들. The hall recently announced this year's choices.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 그러한 의미에서의 홀이죠. 그것이 최근에 발표를 했다. 올해에 선택된 그러한 장난감들을. 그런데 그것이 the top. 여기서 the top은 팽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팽이, 그리고 Masters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이러한 텔레비전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 그 캐릭터 인형들,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트 브라이트라고 하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 불이 나는 번쩍거리는 그러한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장난감 이렇게 세 가지이다. The three were chosen from a group of 12 finalists that also included Bingo, Nerf, the Piñata, Pound Puppies, and Spirograph. 이세 가지는 were chosen 선택이 되었다. 1단에 한 그룹의 12개의 finalists, 최종 이제 후보에 오른 12개 장난감들 중에 선택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12개의 finalists, 최종 엔트리들은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무엇을? 빙고 하면 이제 숫자 맞추는 것이죠. 누가 숫자를 부르고 이제 카드에 여러 가지 숫자가 적혀 있는 상황에서 불려진 숫자가 그 카드에 들어 있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맞추는 그러한 이 게임. 그리고 Nerf는 이렇게 이제 총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이 한창 인기가 있는 그러한 장난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피냐타는 특히 이제 히스패닉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죠. 이제 생일날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럴 때 나무나 이런 데서 걸어놓고 이제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치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사탕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파운드 퍼피스는 이제 스터프드 애니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제 인형들 중에 이러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로그래프는 이제 그 콤파스처럼 생겨서 이제 동그랗게 그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 Toy Hall of Fame accepts a new class of toys each year in a ceremony at the Strong National Museum of Play in Rochester, New York. 이 장난감 명예의 전당은 받아들인다. A new class, 이 새로운 그런 1단이죠. 한 그룹을 class를 of toys, 장난감들의. 그런데 each year, 매년 어디에서? In a ceremony.
이 축하 행사를 하죠. 어디에서? At the Strong National Museum of Play. 이렇게 이제 이 장난감 박물관이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난감 그 박물관은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다. The top has long been a common childhood toy in cultures in Asia, Europe, the Americas, and Australia. 그 팽이는 has long been 오랫동안 a common 아주 흔하게 이제 쓰인 childhood toy 어릴 때 갖고 노는 장난감이었다. 어디에서 여러 문화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모두 그리고 호주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장난감이다. The Hall of Fame noted that ancient Greek art shows people playing with the spinning objects more than 2,000 years ago. 이 명예의 전당, 이 장난감 명예의 전당은 말하기를 고대 이 그리스의 여러 가지 미술 작품 이런 것을 보면 거기서 보여준다, 그리크 아트가 보여주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Playing with the spinning object, 그 도는 그런 물체, 팽이를 갖고 놀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More than 2,000 years ago, 2000년보다 더 전에 도 이렇게 팽이를 갖고 논 그러한 그림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The hall recognizes toys that have inspired creativity and remained popular over time. 그 명예의 전당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하는 것이다, 알아보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toys 장난감들, 그런데 그 장난감들은 have inspired creativity 창의력 그러한 것을 고무시키고 그리고 and remained 남아있다, popular 아주 인기가 많은 상태로 over time 아주 오랫동안 아주 잠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장난감들을 이제 상을 주고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등재를 하는 것이죠. Christopher Bench is Vice President for Collections at the Museum of Play. 크리스토퍼 벤슈라는 사람이 이제 부회장, 이제 부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collections, 이 소장품에 대한 어디에서? At the Museum of Play, 그 장난감 박물관에서. He said in a news release, with more than 5,000 years of history behind it, it's about time that the top spun its way into the National Toy Hall of Fame. 그가 이제 그 보도 자료에서 말하기를 5,000년의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팽이를 이야기하죠. It's about time. 바로 적절한 시간이다. 지금이 that the top. 이 팽이가 spun 하면 spin 도는 돈다는 그 동사의 이제 과거형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온다. Its way 그 길을 그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이다. 어디로? Into the National Toy Hall of Fame. 이제 국립 이제 장난감 명예의 전당으로 돌아서 들어올 때다. 아주 적절한 때다 하는 이야기죠. The Light Bright Art Set was introduced by the Hasbro Toy Company in 1966 and has remained popular. 이 Light Bright라고 하는 그 아트 셋 그것은 was introduced 도입되었다 처음 이제 발표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하스브로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에 의해서 이제 시판이 되었는데 1966년에 그런데 has remained 지금까지도 popular 인기가 있게 이렇게 남아 있다. Marketed in 1968 as a magic light box, the toy permits children to create glowing pictures by pushing colorful play pieces into a black background. 1968년에 이제 마케팅이 팔리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As a magic light box. 이제 마술, 아주 신기한 불빛 그러한 상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홍보를 했는데, The toy, 그 장난감은 permit 허락하다, children to create, 만드는 것을, glowing 하면 번쩍이는 것이죠. 불빛이 나는 그러한 그림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By colorful play pieces. 그 장난감 조각들,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색, 색깔의 그러한 이 조각들을 pushing into죠. 어디로 밀어넣어서 a black background 까만색의 검정색 이 박스에 그 하나하나 꽂는 것이죠. 그러한 그 불빛 나는 그러한 피스들을 꽂아서 이제 그림이 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키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Mattel's Masters of the Universe toys grew in popularity in the 1980s after creation of the television series He-Man and the Masters of the Universe. 이 마텔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장난감 회사가 있죠. 이 마텔의 Masters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 그러한 장난감들은 grow in popularity,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 언제? 1980년대에. 뭐뭐 하고 나서 after 만들었다 creation of the television series 텔레비전에 이제 그 시리즈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He-Man and the Masters of the Universe라고 하는 그러한 슈퍼히어로 그러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나서 Hall of Fame experts said the show permitted Mattel to introduce new characters and toys to the line. 이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장난감 명예의 전당, 그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The Show 앞에서 이야기한 그 프로그램이 Permitted 허락을 했다. 마텔로 하여금, 그 회사로 하여금 새로운 캐릭터들을 이제 등장시키고, Introduce하고, Toys, 따라서 이제 장난감들도 To the Line, 그 생산 라인, 그래서 판매하게끔 되는 그러한 장난감들을 이제 만들게 허락을 했다. The series remains popular and Netflix currently has a Masters of the Universe program. 그 시리즈는 remains popular, 계속 인기가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도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그 넷플릭스에서 현재 has a 갖고 있다. Masters of the Universe 프로그램 하나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셸 Parnett Dwyer is a collector at the Museum of Play. 이제 미셸 바넷 드와이어라는 사람은 컬렉터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죠. 컬렉터 어디에서? At the Museum of Play 그 장난감 박물관에서 그녀가 말하기를 Mattel understood that kids spend lots of time in fantasy play and like the chance to imagine themselves as a hero. 그녀가 말하기를 이 마텔이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가 이해를 했다 무엇을 that kids 아이들이 spend lots of time in fantasy play 아이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다 in fantasy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상상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는 것이죠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것에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and like 그 아이들이 like 그런 것을 좋아하다 더 기회 더 chance를 어떤 기회냐 to imagine them 그들 자신들이 as a hero, 이 영웅으로서 상상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Masters of the Universe characters had the strength, weapons, and power to defeat the villain and give kids confidence. 이 마스터 오브 유니버스의 그러한 등장인물들은 had the strength 그힘 그리고 무기들 또 이제 strength power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한 파워를 갖는데 to defeat the villain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and give kids 그것을 갖고 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confidence 이 자신감을 준다 하는 이야기죠. 자기들도 이제 히어로가 돼서 영웅이 되어서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준 것이다.
The three new members of the Hall of Fame joined past choices that included everyday objects like the stick and cardboard box, the board game Risk, as well as technology entries such as Nintendo's Game Boy. 이세 가지 새로운 그런 장난감들이죠. 그런 회원들 하는 이야기는 이세 가지 새로운 장난감들 of the Hall of Fame. 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그세 가지는 join 어디에 합류하다 past choices 과거에 그러한 선택들 이제 이 과거에 이제 등재된 그러한 것들인데 that included 무엇을 포함하느냐 everyday object 일상생활에 늘 쓰는 그러한 물건들 like the stick 막대기 혹은 cardboard box 하면 이제 골판지 상자죠 이제 여러 가지 상자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놀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장난감으로 이제 consider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the board game 이렇게 이제 board game이라고 해서 이제 펼쳐놓고 하는 이제 주사위로 던져서 하는 게임인데 risk라고 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그리고 as well as technology entries 또한 이제 이 기술적인 그러한 컴퓨터에 기반한 것도 들어갔다. 엔트리스가 되어 있는데 무엇과 같은 such as 닌텐도의 게임보이 같은 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장난감들도 또한 들어가 있다. Anyone can nominate a toy. 누구나 어떤 장난감을 이제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이제 그 등재 노미네이트 하면 이제 후보에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렇게 이 서제스트 노미네이션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a panel of experts 전문가들의 그런 위원회가 패널이 chooses the winners. 그 이제 상에 오르는 그런 위너들은 전문가들 이 패널이 결정하는 것이다. I'm Andrew Smith. 나는 앤드루 스미스이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